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좀 개인들이 소외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아침 일찍 부모님에게 모두 다 전화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모님은 항상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우위 있게 지내라. 항상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지수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은 나 홀로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동생인 코스닥 시장은 연일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표현이 오늘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부터 일봉 차트를 보면서 약간의 여러분들에게 주식 비중의 전체적인 포지션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고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이 메이저들은 양시장 중에서 사실상 이 대응주,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 우리나라의 거래소의 집중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나 홀로 우상향이 보이고 있고, 자, 반대로 코스닥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 5일선이 살짝 이탈해서 지금 현재 20일선을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자리에 이탈하는 자리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 주식 비중이 높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좀 별로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탄력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아, 형이 먼저 가 있는 시장에서 수급의 이 시속게임, 약간의 수급만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이 5일선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덜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 4월 달에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났었죠. 자, 반등장과 상승장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반등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이제 깊은 하락에서 V자 반등이 나타날 때는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섹터의 하락을 멈추면서 바닥에서 물량이 들어와서 반등을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이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주도 섹터만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양지수는 시총 이 기준으로 올라가고 만들어지는 이 지수다 보니까 시총이 높은 섹터와 그리고 지수를 추종하는 이 강한 주도 테마 섹터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계좌에는 주도 테마, 주도 섹터, 주도 주 종목을 들고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수익률의 차별이 확실하게 좀 틀릴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비중을 뭐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안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사실 추세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은 그대로 가시되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주도 테마, 주도 섹터, 주도 주의 종목들의 이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자,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주도주 계산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 잡히는 상위권 테마를 보니까 실적 테마에서는 1등 조선, 2등 VR, AR, XR, 그리고 3등은 AI의 전력 인프라인데요. 이게 테마 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던 변압기가 AI의 전력 인프라로 변경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장기 테마 쪽에서는 1등이 해운물류, 2등이 모바일 게임이고요. 그리고 단기 테마는 1등이 조선 MRO, 2등이 창투사입니다. 이슈와 엮여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정우영 대표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지 좋을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요. 자주 잡히는 이 섹터와 테마
카테고리가 사실상 주도 테마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4등, 5등, 6등 좀 밑에서 이제 반등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두 번씩 잡히고 있다라는 것은 추세를 돌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현황 파악을 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1일 스핀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입니다. 오늘 조선은요. 자, 무엇보다도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이 상장을 함으로써 그 영향도 있고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조선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13년 만에 조선 3사의 영업 흑자, 동반 흑자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의 미래 성장까지도 들어와야지 성장성의 배팅이 물량이 들어와야지 연일 이 상위권에 머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조선은 이제는 방산, 다시 말해 해군의 방산이라는 관점에서 꼭 보셔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며칠 전이었죠. 저번 주부터 4x4라든지 아니면 이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스코넥이 잡히고 하단에서 돌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VR, AR, XR 쪽이 자, 오늘 상위로 잡히는 걸 보게 되면 자, 이제는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들도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자, 변압기에서 중소형 변압기에서 AI 전력 인프라로 이제 테마명을 좀 변경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력 인프라, 다시 말해 전기와 전선, 변압기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돼 있는 관련 주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 스프레이 효과가 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명을 자 전력 인프라로 잡았습니다. 변압기 쪽, 자 이 전력 변압기, 전선 쪽도 오늘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조금 변동성은 오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추세는 이탈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러분들 비중은 기대로 이제 홀딩에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전선과 전력, 변압기 쪽에 어떤 한 종목이 세련봉 세게 나오는 시점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전체적인 이 시장의 이 주도 테마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크게 올 수 있다. 그 내용은 이쯤 되면 한 번씩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가 있습니다. 대주주 매도. 아니면 대주 지분 변동. 예, 만약에 이 고점에서 어느 한 종목이 말 그대로 대주가 전량 매각을 통해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한다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은 이제 변동성이 올 수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투심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폴드본 폰 올라온다는 거는 이제 파리 올림픽에 관련돼 있는 마케팅을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장기 테마 쪽으로는 여러분들 해운 물류와 모바일 게임, 의료 장비, 자, 우크라이나 재건, 웹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물류, 해운 물류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분기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었던 이 시장의 중동 지질학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BDI 지수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지수가 사실상 1분기에 급등을 했었던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1분기 영업이익이 사실상 컨센 이상의 부합하고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오늘 약세 시장에서 그리고 어닝 시즌 시장에서의 종목들이 이제 이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수급의 선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 테마 쪽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조선 MRO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 테마로 이제 이 카테고리 좀 변경을 좀 해야 되는데 다음에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테마로는 조선 MRO입니다. 조선 MRO 같은 경우에도 해군의 유지 보수 정비 쪽으로 관련 돼 있고 특히나 하반기에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대선 경합이 있게 되면 둘 다 지금 석유 이 유가의 이제 재부활 화려한 이 앞으로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재부활 화려한 부활로 이 점치지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 이슈가 있다면 자 조선 MRO 피팅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특히나 이 피팅 쪽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밴드라든지 아니면 하이로코리아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오늘 조선 MRO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엇보다도 이제 LB 인베스트가 오늘 급등이 났습니다. 자,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오늘 이 투자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좀 나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이 창투사 종목들도 등달아서 오늘 플러스를 좀 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의료 AI가 요런 한번 잡힌 건 아니죠.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2주차 전부터 밑에서부터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눈이 사실상 좀 많이 안 오르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이슈의 이제 종목들만 좀 몇 가지 좀 오르고 있다라는 걸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 안 그래도 약세장인데 역시나 약세장이라 보니까 곡물 사료 브라질 쪽에 홍수가 엄청나게 크게 나다 보니까 이 그 원자재 이제 곡물 쪽에 이 대두 쪽에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예상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뿐만 아니라 몇몇 이제 이 사료 곡물 쪽으로 이제 그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챗 GPT 스토어 다시 말해서 오늘 폴라리스 가족도 폴라리스 그룹의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한 잡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4월 3일 날 좀 이야기 드렸던 폴라리스 AI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건 전반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은 거래소 기준에서 오늘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려면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에서 이 상승률이 좀 키워놔야지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투심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총 대비 좀 약한 이제 시총 대비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분보다도 지수의 좀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달 이데일리 스피인 프로그램으로 픽한 관심주 수익률을 쭉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라리스 AI의 경우에 말씀하셨다시피 3일 관심주였는데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장중에 이제 40% 이상 수익률이 났고요. 앞서 2일 서전기전이 13%,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관심주 제일 일렉트릭이 장중에 40% 수익률을 돌파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데 AI와 그리고 AI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5장 관심주 공략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을 수 있을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상한가를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요. 사실 좀 어깨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기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제가 무엇보다도 말씀드리는 주식에 두 가지 큰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주도 섹터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추세를 만들어내지는 종목 한에서 여러분들은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스윙의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도 수급 포착,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잡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포착에서는요, 오늘 카이노스 매드가 오늘 잡히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어제 기사 연일 좀 기사를 통해 가지고 V자 반등이 바닥에서 V자 오르는데 말 그대로 침해 관련돼 있는 파이프라인이 재부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츠루테크도 이제는 전력 인프라 다시 말해서 전기 전선 변압기 쪽으로 이제 테마에 편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도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의 제품을 납품한다는 소식으로 연일 어제와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요. 태광도 전력이 아니라 오늘 조선 MRO 쪽에 움직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페노션, 하이로코리아, 에이루트,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의 이 깡통이라고 좀 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전체적인 이 기자재 업체 중에서 사실상 원톱이라고 볼 수 있는데 5개월 동안의 우상향을 나는 걸 보게 되면 기자재 중에서는 주도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광밴도 움직이는 걸 보시고 있고요. JLK 오늘 이제 이 AI 의료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별 초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포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포착 오늘 아침 오전장 일찍 픽셀 플러스가 상한가를 꽂고 있고요. 자, 퀀텀몬뿐만 아니라 자, 폴라리스 AI 파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에스텍 파마가 인수를 통해 가지고 사명을 변경시켰습니다. 자, 라이콘뿐만 아니라 PI 첨단 소재 애경 케미칼 그리고 JLK 그리고 상상 인더스트리는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라이콤 JLK 상상 인더스트리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자,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뿐만 아니라 정별 초입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비교적으로 좀 적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스윙으로 갈라 그러면 사실상 조금 이제 우량해야 되는데 오늘 탄력이 좋은 종목이 나오는데 자, 자리에 가서 빨리 여러분들에게 오후장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빨리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은 주도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에 자,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변압기 수요 폭증의 가운데 현대 HD 현대일렉트릭의 북미 지역의 공급사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고 어제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이 현대 HD 현대일렉트릭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 인프라 다시 말해서 변압기의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의 납품을 하고 있는 이 재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속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들고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장대 양봉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종가 배팅이 가능한 자리이고요. 내일 갭상승일 때 차익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내일 꼬리에서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전력 인프라 쪽에 없으신 분들은 현대코퍼레이션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 조금 전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이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깔끔하게 만들고 있는 종목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JLK입니다. JLK는 의료 인공, 자, 인공지능 1호 상장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뇌와 암 분야의 전문 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 개발 및 데이터 분석 업체입니다. 특히나 어제하고 오늘하고 오늘 자, 급등이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 국내 최대 건강 검진 센터인 보유하고 있는 재단의 KMI 한국 의료 의학 연구 연구소의 AI 솔루션 공급을 통해 가지고 연간 5조 원 규모의 이 건강검진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안정된 매출이 올해 가능할 거라는 예상을 통해 가지고 자, 이 그 오늘 60일선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런 재료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그 기준보다도 이런 재료가 터졌음에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통해 가지고 60일선 돌파를 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지속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외국인들 판단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60일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 오늘 종가에 한 번 그리고 내일 장중에 60일선 안착시켰을 때 두 번을 통해 가지고 변곡점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두 번째 종목으로 JLK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세 번째 종목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한 번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어도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인데요. 애경 케미칼입니다. 애경 케미칼은 애경 그룹의 계열사 석유화학 전문 회사로서 2012년도에요.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응극재용 하드카본을 개발해 양산해 오면서 2차 전지 테마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자, 무엇보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응극재 소재를 쓰이는 고성능 하드카본을 개발함으로써 중장기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종목으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60일선 돌파와 동일하게 오늘 900만 주가 터지면서 추세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미어도 다시 한번이라 말씀드렸던 것은 말 그대로 연일 우리 코스닥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멱살 잡고 내리는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2차 전지의 전체적인 매기가 좀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 애경 케미칼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정별 초입의 변곡점 자리가 왔기 때문에 이 또한 애경 케미칼의 이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자, 이 업되는 상이 왔으면 합니다. 네, 오후장 관심주 세 종목 말씀 주셨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유튜브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너튜브에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같이 사실상 그 코스닥 시장에 사실상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보합권 출발했다가 어제는 매수가 들어왔지만도 오늘 매도가 기관과 외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음봉이 났고 오늘은 자, 이 거래소보다도 8분의 1보다 작은 시장인데도 1,700억까지 매도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어떻게 올려야
해야 되는지 아침 문 열고 들어갔을 때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데일리 온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제가 매일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요.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매매 포지션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실시간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데일리 스피인의 전광판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우영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늘 그렇듯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